제가 이제 스캔앱으로 내용을 입력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동적으로 이렇게 척척척 늘어나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죠? 네, 크리에이트 하고. 복사를 해서. 자, 저는 여기다가 하나,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만들 거냐면은, student, student, 언더바, get, new, 이렇게. 함수명에 이게 언더바 들어가서 좀 당황하셨죠? 이게 그냥 학생 get new 쓰는 해도 되는데 약간 제가 이게 내 좀 분류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름 특이하다고 해서 뭐 특이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요게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학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가 받는 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이 받고 그 다음 뭐 받죠? 나이 받고 그냥 뭐 받지? 이름 받고 그 다음에 뭐 받죠? 기혼 여부 이렇게. 자 일단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죠? 이 스튜던트를 만들고 나서 메리드 스프링. 아 메리드 스프링.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대. 스튜던트 스펠링.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다 없애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워. 한 학생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10살이고 나 결혼 안 했고 내 이름은 홍길동 영이야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 주소체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나한테 주는 그런 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1, 2, 20, 30. 얘는 결혼을 했고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류가 현재는 안 나겠죠. 왜냐면은 날라나? 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거 하려면은 말록을 해야겠죠? 말록 하려면은 std 뭐다? lib가 있어야 되고 자 std ent 뭐 할까요? new라고 할까요? new std new student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말록 size of 뭐라고 하죠? student. 그러면 이제 이거 왜 여기 만든지 아시겠죠? 이거 여기서 만들면은 얘가 지역 분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get new 함수가 끝나도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말록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쓰죠? 넘버는 뭐 써요? last number. last number는 하나 만들죠. last number. student last number. 자, student last number는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학생의 번호입니다.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 뭘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누르면 돼요? 나이 넣으면 되잖아요. 나이 그 다음 뭐 넣어요? name 넣으면 되죠. name
네임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strcpy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넣죠? 요 next에는 일단 뭘로 넣는다? null로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return을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뭐 잘 되나 확인해 볼까요? 자, st2의 name은 뭘까요? st2의 name. 자, 홍길동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록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프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0, 1 0, 1 아주 잘 나오네요. 아,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student의 introduce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1번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 소개해라 그러면은,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void 이렇게, 그 다음에 student st,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그거 괜히 지웠네. 학생 번 학생, 오케이. st에다 뭐예요? 넘버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긴 해볼까요? 어, 그래요. 1번 학생 잘 나왔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 그냥 따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다만 이게 커런트가 아니라 st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랑만 이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스캔F를 해가지고 학생을 계속 입력받는 거예요. 계속 입력받으면은 이게 서로 쌓이게, 현재는 지금 연결은 안 돼 있네요. 네, 연결은 안 돼 있고, 됐습니다.